뭐지 이 친구? Hello. Are you a TikToker or something? Oh. Just taking photo? You are watching Getting on TV. This is New York. It's time for New York, baby. Come on. 오늘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박물관을 돌 겁니다. 오늘 내일 내일 모레 그냥 매일 일일 박물관 돌 거예요. 박물관은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두루두루 보고 가려고요. 뉴욕까지 왔는데 한 개도 안 보고 가면, 메트로폴리탄도 안 갔다 가면 내가 뉴욕을 왜 갔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메트로폴리탄 왔습니다. 여기 사람 많이 앉아있죠? 으아, 왔다. 오늘 드디어 나 여기 참관하는 거야. 뭐지 이 친구? Hello. Are you a TikToker or something? Oh. Just taking photo? Where are you from? Japan. Japan? You travel alone? Yeah. Oh, really? I'm taking the dancing class in New York. Taking dancing class in New York? Yeah, I'm a dancer. Oh, you dancer? I'm a YouTuber from Korea. Yeah. Can I talk to you for a while? Yes, but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You're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No, you are good. You're really good. My name is Clark. Clark.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I'm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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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a clothes brand, Ami. Did you see inside of here? No. Oh, 이 친구 메트로폴리탄 보러 온 거 아니네. How long you stayed in? It's 2 months. 2 months? Yes. Only for dance class? Yeah. So sightseeing. Dance and travel. Yeah.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댄서래. 일본에서 온 댄서인데 지금 뉴욕에서 두 달 정도 있으면서 춤추고 여행하고. Can I ask you how old are you? I'm 23. So, when you first time come to New York, yeah, what for? It's also dancing. Dancing? Are you dancer? Yeah. 처음에 왔을 때도 댄스 하러 왔고, 이번에도 댄스네. So, every time you come to New York for 2 months or 3 months? Yeah. Something like that. Well, why you didn't see here? So, I don't have the time. You don't have time? Yeah. Gossip Girl, do you know the Gossip Girl? Gossip Girl? Yeah. Gossip is here. The Gossip Girl drama. Yeah. Was it shooting here? Shooting here. Shooting these stairs. Yes, so I'm taking the photo. That's why you're here. Okay, you have a good day. Yeah, thank you. I'm going inside. Oh, have a good one. Yes, you have a good one. You English good. Yeah. thank you. 메트로폴리탄 들어가서 볼 거면 같이 들어가자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구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거 좀 짜증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들어가 봅시다 일단. 저번에 들어올 때 이렇게까지는 체크 안 했는데? 엄청 지금 가방 체크까지 해? 저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까지 체크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안쪽입니다. 내부예요. Extend the stick while you're in here, okay? Okay. Alright, you have a bag? Yeah. 이 안에서 셀카봉은 못 쓴대. 셀카봉 분리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메트로폴리탄 내부입니다. 여기가 메트로폴리탄 내부이고, 여러분들, 여기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 버퍼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듣긴 들었어, 이 안에. 여러분들,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하자. 제가 참관을 하고 최대한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걸 많이 찍을게요. 많이 찍어가지고 내가 이따가 보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본지 한 시간 좀 넘었나? 한 시간 좀 넘었는데 야, 너무 많아. 야, 이거 하루 만에 다 못 봐. 야, 하루 만에 다 보려면 과부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이런 예술 작품, 예술 감상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뭐 어느 정도 이게 좀 리밋이 있잖아.
내가 막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읽어본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좀 이제 피곤해지고 야 다리 아파 겁나 커요 여기 아니, 세계 3대 박물관이 괜히 세계 3대 박물관이 아니네 그리고 여기가 필수 코스라는 말 인정 메트로폴리탄 필수 코스 맞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다 진짜 볼 것만 그리고 아까 뭐 어떤 분이 제 방송에 들어와서 아 저는 거기 15번 갔는데도 갈 때마다 감동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를 15번을 온다고? 근데 올만해요 일단 물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기 물건을 재배치도 하고 뭐 새로운 물건도 전시하고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공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뉴욕 시티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이라든지 뉴욕커들은 여기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 부럽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메트로폴리탄을 지금 뭐 돌아본 지 한 2시간 좀 안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어 여기를 돌면서 느낀 게 한국에도 이런 박물관이 있긴 있죠 한국에도 박물관이 많을 거 아니야 야 이번에 한국을 돌아가면 한국에 있는 박물관 투어를 많이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박물관들은 한국에 가서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새로운 생각이 드는 게 뉴욕에는 이런 박물관이 엄청 많잖아 야 이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뉴욕은 한 번 더 와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제일 감명 깊은 작품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일단 뭐 여기 오는 분들은 뭐 어떤 마음으로 올지는 모르겠어 뭐 물론 뭐 예술을 잘 아는 분들이 올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오디오북을 빌리려고 그랬는데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돌아다니는 건 너무 공부하는 느낌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보면서 그냥 느껴보려고 그냥 내가 저 작품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그냥 저거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껴보려고 들어왔거든 근데 지금 한 뭐 3분의 1도 못 봤을 것 같은데 지금 한 5분의 1 봤나? 5분의 1도 못 봤을 것 같아 아무튼 지금까지 본 바로는 어떤 작품을 보든 간에 그리고 그 작품 옆에는 그 연도가 적혀져 있고 뭐 설명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모든 작품들이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뭐 색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저 이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들고 뭐 와 뭐 이런 시기의 물건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을 했지? 뭐 이런 신기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 현대 미술 쪽으로 가보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는 화가들이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 죽은 화가의 작품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최근의 작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냥 이런 느낌 있잖아 아 이거 우리 집에 걸어놓고 싶다 물론 여기 작품들이 뭐 가격으로 뭐 매겨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쁜 작품은 정말 아 이건 우리 집에 한번 걸어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다 못 봤거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한번 그냥 살짝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킨 건데 뭐 작품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뭐 그냥 저는 뭐 이게 일일이 그 설명을 다 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것들 몇 개 찍어 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이 안에 신호가 다 안 터져요 뭐 조금만 걸어가면 이게 버퍼 걸리고 해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와 색감 진짜 예쁘다 와 이건 뭘까 뭐 이런 호기심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예뻐 보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작품들을 살짝 찍어 왔는데 다 못 담습니다 당연히 다 못 담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다 담아 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거 다 현대 작품이거든요 아 너무 잘생겼죠 그죠 야 예술 와 이 작품이다 이거 아 요런 거 아 오늘 여기 9시까지 하니까 계속 볼 거거든요 또 보다가 중간중간에 요렇게 신호가 잡히는 요렇게 창가 자리가 있으면 신호가 잡히는 요런 창가 자리가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방송 한 번씩 킬게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안에 신호가 다 터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또 보다가
신호가 터지는 곳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잠깐씩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1층밖에 다 못 봤어. 아, 볼 게 너무 많아. 자, 여기는 매츠 옥상입니다. 일몰 보이죠? 메트로폴리탄 위에서 보는 일몰. 사람들 다 이거 찍느라 지금 정신없다. 뉴욕 풍경이자 안 질리냐고요? 뉴욕이 질리기에는 뉴욕이 좀 많이 특별하지. 뉴욕 풍경이 질리려면 여기 한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살아봐야.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메트로폴리탄을 왔잖아요. 첫 박물관 투어. 물론 내일도 갈 거고 모레도 갈 거예요, 다른 박물관을. 그런데 아, 진짜 또 뭘 느끼냐면, 뉴요커들한테 뉴욕의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뭐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뉴욕엔 참 많은 구경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뉴요커들은 무료야. 이게 뉴요커들의 복지가 아닌가. 와, 이거 어마어마한 복지야. 야, 이건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복지야 이거. 여기 사람들도 돌다가 다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와서 바람 좀 쐬고 뭐 한잔하러 올라온 게 아닌가. 아, 옥상 여기는 거의 무슨 뭐 스탠딩 파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냥 뭐 다들 뭐 마실 거 한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얘기 나누고 말 걸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또 여기서 잠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서 못 본 2층과 3층을 3시간 안에 훑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한번 2층과 3층을 훑고 나서 이따가 9시에 퇴장을 하고 그때 또 방송 켜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돌았어. 다 돌았지만 자세히 못 본 것도 많아. 7시간 부족하고 메트로폴리탄은 뉴욕 사람들은 이거 공짜거든. 뉴욕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 정기적으로 그냥 한 번씩 와줘야 돼. 그냥 한 달에 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와줘야 돼. 아, 진짜 안에 볼 건 너무 많고 너무 좋더라. 아, 여러분들 반고흐. 아, 뭐냐, 클루디 모네. 아, 제가 오늘 제가 인상 깊었던 작품들 다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거든요. 박물관에서 아무것도 안 샀어요. 아, 안 그래도 그 기념품관을 갔어. 기념품샵을 딱 갔는데, 아니 그림, 유명한 그림 작품들로 만들어 놓은 그 뭐냐, 스카프가 있는 거야. 아, 뭐 반고흐 스카프, 뭐 스카프, 뭐 유명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스카프가 있어. 와, 씨,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이 그림을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날씨 추운데 내 목에 두르자 하고 딱 살라고 딱 봤는데, 어, 가격이 한 120불 정도 해. 아, 그럼 거의 20만 원이잖아. 아, 비싼데? 하지만 의미 있어. 살까 하고 딱 또 뒤져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 바로 던져버렸어요. 신발 이러면서. 야, 미국 박물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실화냐? 야, 그 유명한 그림들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판다고? 뭘 사기를 칠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싫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차별한다기보다는, 야, 미국의 3대 박물관 메트로폴리탄에서 기념품을 팔아. 그것도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화가들로 만든 그림을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아. 근데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씨발 20만 원에 팔아. 아, 이건 그건 절대 살 수가 없었어요. 메이드 인 USA면 나 샀어요, 진짜.